완전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. 아. 오. 아~ 제일 별로예요. 저분은 니트 가디건을 입어도 싫을 것 같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스타일리스트 뿅입니다. 추석 특집을 맞이해서 야심찬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. 여자들이 좋아하는 가을 남친룩은 무엇일까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정말 대단한 게스트분을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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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24살 박서연이고요.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되게 멋진 남성분들이 팔로우 하신다고 많이 들었는데 같이 재밌게 얘기 나눠보면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와, 채널명이 어떻게 되나요? 서연이가 왔어요입니다. 브이로그랑 노래 커버도 하고. 안녕하세요.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중인 24살 김정민입니다. 온니유 정민이라고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. 거의 브이로그 위주인데 더 다양하게 해보려고 상 중입니다. 항상 소개팅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있죠. 저희가 있어요. 또 여대라서요. 아, 기억에 남는 남자 패션. 기억에 남는 남자를 이야기해도 좋아요. 여러분 꿀팁입니다. 깔끔하게 가시는 여자분들은 되게 스타일이 많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딱 첫인상을 봤을 때 같이 둘이 서 있는 투샷을 연상하기 마련이잖아요. 네. 아 이렇게도 어울리겠다 싶기 위해서는 깔끔하고 댄디하고 이런 스타일이 봤을 때 좋은 것 같아요. 특이할 거면 완전 찰떡같이 잘 어울려요. 맞아. 애매하게 특이하면은 안 돼. 저희 구독자분들이 패셔너블한 것보단 정말 일반인 여자 시선에서 봐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은 지나가는 남자분들도 많잖아요. 패션이 요즘에 얼마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또 사실 마스크를 또 끼다 보니까 얼굴이 거의 반 이상이 안 보이잖아요. 옷 스타일과 눈 쪽으로만 판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. 마기꾼이라는 말도 많잖아요. 근데 옷 스타일이 조금 많이 중요하지 않나. 오늘은 다양한 아이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하나씩 입어보면서 솔직하게 이 아이템을 입었을 때 첫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딱 하나를 정하기 위해서 TPO 장소를 딱 정하기보단 어떤 느낌이구나, 어떤 성격일 것 같아, 점수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여성분들도 많이 입는 아이템이고 남자분들도 꼭 가을에 하나쯤 입는 아이템이에요. 바로 맨투맨. 맨투맨 좋죠. 맨투맨 많이 입으세요? 집 앞에 놔두러 다닐 때, 친구들 편하게 만날 때 입는데 멀리 나갈 때는 사실 잘 안 입게 되는 것 같긴 해요. 과연 맨투맨을 입은 첫인상은 어떨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여러 가지 좀 스타일을 준비를 해봤거든요. 완전 무지, 컬러랑 프린팅이 조금 있는 정도, 밝은 컬러, 럭비티라고 해서 요즘 네네네. 약간 레트로한 느낌을 많이 입긴 하거든요. 제가 하나를 딱 입어볼 건데 어떤 걸 좀 입어보면 좋을까요?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게 어울리실 것 같긴 해요. 오케이,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한 지가 10년은 됐는데 캐주얼한 느낌을 한번 입고 얼굴 빼고. 어제 졸업하신 것 같은데요? 남자가 지나가고 있어. 첫인상으로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얼굴 빼고 두둔. 귀여운 훈훈한 스타일 느낌? 아 그리고 지금 컬러 매치가 되게 좋아요. 딱 FW. 맞아. 딱 FW. 중요하죠. 네, 중요하죠. 네, 블랙이나 뭐 청바지 입었다. 블랙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여기서 맞아. 센스가 보이는 거예요. 맞아요. 이 모자 색깔까지. 이거 쓰면 아 오반가? 고민인 게 앞으로 쓰는 게 좋을지 뒤로 쓰는 게 좋을지 이거 취향이 있나요? 전 앞으로 쓰는 거. 뒤로 쓰면 너무 꾸러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아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마 깐 것보단 덮은 게 그쵸 맞아요. 하점이면 첫인상에 있어서 그래도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. 네. 근데 컬러가 중요하다. 네. 만약에 여기에 상의만 이렇게 입었어요. 이건 어때요? 너무 무난해서 포인트가 없다? 네. 차라리 밝은 컬러면 그레이도 괜찮을 것 같아. 오케이 오케이. 제가 궁금한 게 여보. 좀 힘들어요. 저는 그건 상관없어요. 친구로는 괜찮은데 남친으로는 돌려보겠다. 저는 오히려 캐주얼한 느낌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스트릿한 패션을 좋아하는 분을 만났었을 때 네. 너무 투샷이 이제 저는 여성스러운 룩을 많이 입는데 뭔가 같이 있을 때 밸런스가 안 맞는다. 밸런스가 안 맞는다. 정리가 된 것 같은 게 무지냐 프린팅이냐 보단 컬러 매치나 좀 심심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요즘에 스네 셋업으로 많이 맞아요. 입거든요. 셋업으로 입는 남자는 어떤가요? 저는 괜찮아요. 근데 사실 제가 여기는 다 괜찮아 뭐야. 상당히 머리끈 딱히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긴 해요. 저는 세트를 입을 때는 신발이 중요하다.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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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근데 이렇게 입고 예를 들어 삼선 슬리퍼 신으면은 그거는 안고 멀리 못 나가요. 다음 남친 룩 하면 가장 많이 입는 옷이죠. 바로 니트입니다. 아 니트. 니트 좋아요.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거든요. 미니멀한 느낌. 폴로. 아, 약간 폴로. 이런 화베리의 컬러감이 있는 아. 니트. 가디건. 가디건과 니트 느낌이 다른가요? 달라요. 가디건 여러분이 코디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니트는 뭔가 레이어드가 포인트잖아요. 티를 하는지 뭐
셔츠를 하는지 뭐 어떤 색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기본 티에 가디건을 걸치는 게 안전빵으로 갖고 가고 싶은 이미지를 딱 개탈 수 있는 그런 거지 않나. 오케이. 여기서 그냥 원픽을 한번 골라볼까요? 그레이 가디건 아니면은 화이트 니트거든요. 저도 아이보리나 블랙 색깔을 더 좋아하긴 해요. 가디건. 블랙이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. 맞아요. 가디건을 입은 남자의 첫인상은 몇 점일까? 짜잔. 엄청 무난해서 이거는 딱 무난해서? 호불호 갈릴 그게 아닌 것 같긴 해요. 이렇게 입고 소개팅 나와도 되나요? 네. 네. 데이트 나와도 되나요? 네. 오. 이게 딱 뭔가 꾸안꾸 느낌이어서. 이게 꾸안꾸예요? 이게 꾸안꾸예요. 네, 꾸안꾸죠. 목걸이랑 구두가 좋아요? 포인트. 네네. 아까 패션 안 보신다고 한 것 같은데. 입만 벌리면 거짓말. 그럼 일단 가디건은 4.5점. 그럼 니트만 입으면 싹 입고 올게요. 니트. 남친룩 하면 가디건보다 니트를 좀 쉽게 접하긴 하거든요. 이렇게만 봤을 때 점수. 따당. 가디건보다 좀 낫네요. 너무 무난해요. 가디건이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둘 다 똑같이 느꼈다는 거네요. 니트보다는 가디건이 꽈배기 뭔가 그런 타임이라든지 그런 포인트 없이는 조금 심심할 수도 있겠다. 아우터를 좀 걸쳤을 때는 사실 이너로는 맞아요, 괜찮은데 맞아요. 단독으로 입기에는 심심하게 연출될 수 있다? 여러분 소개팅 나갈 때 가디건 쓰? 근데 가디건도 이런 게 있거든요. 모헤어 가디건 약간 도톰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런 느낌은 어떤가요? 가디건은 그렇게까지 두껍지 않은 게 나은 거 같아요. 두께보다는 패턴만 요란하지 않으면. 그 다음은 블레이저 셋업. 셋업도 많이 입으시죠? 요즘 세트로도 많이 입고 블레이저만으로도 많이 입으시긴 하거든요. 평상시에 블레이저는 좀 자주 입으세요? 전 자켓을 진짜 좋아해서 핏별로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저도 되게 자주 입는데 진짜 어디에 입어도 잘 녹아드는 것 같아서. 그러면은 소개팅을 했을 때 이런 셋업이나 블레이저 입고 온 사람들이 혹시 있었나요? 셋업을 완전 다 입고 오기엔 너무 꾸꾸 느낌이라 블레이저만은 있었던 것 같아요. 블레이저만으로는 사실 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뭔가 셋업이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레이 컬러 베이지를 또 많이 입어요. 블랙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완전 면 소재로 된 클래식한 수트도 있어요. 1등을 고를 수 있어요? 거기서? 저는 저 베이지. 베이지. 저도 베이지. 베이지 느낌 하나랑 클래식한 거 한번 입어볼게요. 우와.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? 이런 남자가 저 혹시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으세요? 점수 짱! 5점? 엄청 호하게 주신 것 같은데. 네 맞아요. 제가 요즘 셋업에 너무 빠져가지고 완전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에 티를 입고 입는 게 저는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. 수트의 정석 이런 느낌보다 지금 셋업이 바지 벨트 쪽에도 포인트가 있고. 아 패션을 지금 안 본다고 안 쓰는 스타일이기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입는데 갇혀 입은 느낌? 좀 딱 소개팅 룩인 것 같아요. 소개팅 룩? 사실 남자 옷에 이런 컬러가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는. 맞아요. 이제 좀 입어주세요 여러분. 맞아요. 다 검은색 입지 마시고. 클래식한 수트를 입는 남성분들도 많거든요. 그것도 한번 점수를 부탁드려볼까요? 네, 네. 한번 가볼까요? 오. 이거는 클래식하지만 소재를 조금 가볍게 간 스타일이에요. 나 이번에 조금 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. 네. 면 소재는 좀 별로 올드해 보여요. 아 올드해 보여요. 나이가 아무래도 좀 40대 40대까지 올라가 보인다. 네.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맨투맨에 바지 입었을 때는 어제 졸업한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제가 3점을 준 거는 이 맨발에 이 신발을 신었기 때문이다. 약간 선생님 같지 않아? 아. 선생님. 약간 포멀한 느낌. 점수. 확연히 차이가 있네요. 왜 3점인가요? 아까 그 수트보다는 무난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네. 베이지 수트가 20대, 이게 30대, 아까 그 40대. 저도 아까 맨 처음에 입었던 그 수트가 1등, 네.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가 꼴등, 이거가 중간. 근데 오늘 입고 오신 룩이 입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왔다, 어떨 것 같아요? 지금 딱 커플이네? 뭔가 어울리는 느낌이라. 제 룩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어쩐지 아까 캐주얼 동네에서 되게 후하시더라고. 그래도 파견이 베이지 수트는 1등이에요. 네네. 그거는 지금까지 입은 것 중에 1등. 블레이저가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이 생각보다는 다양하거든요. 이렇게 얼추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좀 나아 보이나요? 나은 거 모르고 제일 별로는 일단 스키니랑 입으면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. 저는 저 혓바닥 티셔츠랑 입은 게 제일 별로예요. 저거는 니트 가디건에 입어도 싫을 것 같아요. 저 혓바닥 너무 꾸러기야. 너무 흰 바지 입은 게 제일 좋아요. 저는 티셔츠 입고 밑줄에 저게 요즘에 또 많이 입는 스타일이긴 해요. 좀 여유로운 핏에 약간 운동화 신는.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것 같고 다음은 완전 예쁜데요? 여러분 이거 한창 이제 모두 다 저색이었잖아요. 난 그때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괜찮나? 저 바꿀래요.
바지 딴거 입히고 싶어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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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야, 우리 남자 겹칠 일은 없겠다. 일단 1등은